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가 최근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한진칼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먼저 KCGI가 제기한 소송 내용 어떤 건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진칼은 어제 KCGI 산하 투자 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대한 검사 인선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또 조원태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됐는지를 검사인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소송을 두고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총수 일가가 퇴직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검사인 검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조 회장의 그룹 내 장악력을 늦추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의 시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따른 경영권 다툼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오는 7일 결정될 조 전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커지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KCGI의 검사인 선임 관련 소송 심문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사인이 선임되면 심문기일에 맞춰 검사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